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특집 제2회 상월 선원 합창 축제 부처님의 법음 상월을 올리다 오늘 진행을 맡은 BBS 아나운서 이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 불교 결사 문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의 부다가야 이곳 상월 선원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BBS 특집 제2회 상월 선원 합장 축제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곳 상월선원에서는 아홉 분 스님들의 목숨을 건 수행정진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또 응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많은 분들이 철야정진에도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동참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수행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짧은 기간의 철야정진도 그렇게 힘든데 3개월여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정진을 이어가고 계시는 아홉 분의 스님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참 가슴 뭉클한 감동과 환희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음선 공양을 통해 스님들께 조금이라도 좋은 에너지를 드리고자 오늘로 두 번째 상월선원 합창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이곳 상월선원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BBS 불교방송 라디오와 TV를 통해 청취, 시청하고 계신 불자님들도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어 스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원만 회향하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합창 축제를 펼치기 전에 귀한 분을 무대로 모셔서 인사 말씀 청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월선원 합창 축제의 주관인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박범훈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불교음악원 원장 박범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상월선원 합창축제에 참여해 주신 합창단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무대 뒤편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천막 안에 아홉 분의 스님들께서 생명을 걸고 용맹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천막은 보온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하루에 한 끼 식사에 입은 옷 그대로 목욕도 못 하시고 14시간 정진을 하고 계십니다. 합창축제를 열게 된 것도 스님들께 힘을 내시라고 저희가 열심히 음성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불교신문에서 재미난 그 기사를 썼어요. 제가 좀 읽어봤는데 우리 종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저 천막 안에서 용맹정진하시는 스님들이 뭐가 제일 어려우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하고 테레비를 못 보시는 게 제일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학교 학생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는 게 이게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했고요, 고등학생들은 목욕을 못하시는 게, 닦지 못하는 게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주 순진하게 자기들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 같이 14시간씩 정진하시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우린 수업을 받느냐고 조금 앉아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힘드신 걸 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참불가로 스님들께 용기 내시라고 오늘도 힘차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하시겠어요? 네, 참불가 하듯이 크게 불러주세요. 스님 힘내세요. 스님 힘내세요. 스님 존경합니다. 스님 존경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참불가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전해주신 박범훈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추우실 텐데요. 저는 이 추위에 이기고자 지금 핫팩을 손에 들고 있는데 저 아홉 분의 스님들은 이 흔한 핫팩 혹은 물티슈조차도 아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 흔한 물건들조차 쓰지 못하고 용맹정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음성 공양을 통해서 온기를 저 아홉 분의 스님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BS 특집 제2회 상월 선원 합창 축제 부처님의 법음 상월을 울리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합의 축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무대는 한국불교의 중심 사찰 한국불교의 대표 사찰 봉은사 봉은 슈리말라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산스크리트어인 슈리말라는 승만 부인의 음역인데 아름다운 꽃다발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봉은 슈리말라 합창단 오늘은 어떤 향기가 나는 무대를 펼쳐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지휘에는 유현주, 반주의 조순례 그리고 한정희 단장님이 이끄시는 봉은 슈리말라 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해 주실 분들은 금강정사 바라밀 합창단입니다. 광명에 자리한 금강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이신 벽암 지홍 스님께서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신 사찰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방영되어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찰이기도 한데요. 지휘의 홍은지, 반주의 조안나, 단장의 이현경님이 함께하는 금강정사 바라밀 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다음 만나볼 무대는요. 불암사 좋은 인연 합창단의 무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이신 두산 일면 큰스님께서 회주로 계신 불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서 많은 불교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다음은 도선사 합창단의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각산 도선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 사찰로서 국내 최고의 호국 참회 기도 도량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의 정기를 품고 있는 도선사 합창단. 이옥진 단장이 이끄시고 박경태 지휘, 손예림 반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혜사 연화합창단의 무대입니다.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는 수많은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 포교 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성경연 단장이 이끄시고 최현우 지휘자와 서명자 반주자가 함께하는 의정부 포교원 정혜사 연화합창단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언 합창 축제 이번에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봤습니다. 상월 선언 음성 공양에 동참해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분인데요. 정말 엄청난 가창력으로 요즘 SNS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국악 가수 권미희 씨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 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자, 이제 다음 공연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인 4색 연합합창단의 무대인데요. 왜 4인 4색일까요? 삼보사와 봉원사, 청량사 그리고 포교사단 이렇게 각각의 색깔을 가진 네 팀이 뭉쳐 4인 4색 연합합창단을 이뤘다고 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화합의 무대를 펼쳐주신다고 하는데요. 삼보사의 김경숙 단장, 봉원사의 엄정현 단장, 그리고 청량사의 문순자 단장, 그리고 포교사단 김지아 단장님이 함께 하십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팀의 무대만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한국불교 다르마 합창단의 무대인데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음성 공양을 해온 한국불교 다르마 합창단은 해외에서도 우리의 찬불가를 전하며 음성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박보경 지휘자와 최금실 반주자가 이끄는 한국불교 다르마 합창단,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 특집 제2회 상월선원 합창축제 부처님의 법음 상월을 올리다. 우리 모두가 올린 이 음성 공양이 쉼없이 정진하고 계신 스님들께 아주 큰 응원의 힘이 되었길, 그리고 또한 이 천막 결사가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가 되길 다시 한번 기원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멋진 공연 펼쳐주신 모든 합창단원분들을 무대로 모셔서요, 맹석분 작사 이달철 작곡의 우리도 부처님 같이 함께 합창하면서 이 시간 회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연합합창단의 지휘는 불교음악원 원장이시고 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이신 박범훈님께서, 그리고 최금실 반주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이효주였습니다. 성불하십시오.